그 사람의 기억과 싸워야 하는 그런 순간도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난감하실 것 같기도 근데 편집이 되니까 사람이 자기가 본걸 그대로 뭐 데이터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그렇죠. 많으니까 기억이라는 게. 어떤 그한 분이 저를 찾아왔었는데 자기가 이제 택시 기사님이셨어요. 그 기사님이 이렇게 신호를 위반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차를 충돌을 했어요. 근데 그 잘못했잖아요. 영상 다 찍혀 있는데. 근데 그분이 찾아줘서 이 영상이 편집 조작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내 기억으로는 파란불이었다. 자기가 그래서 간 거다. 그래서 이 영상은 경찰이 조작을 했다. 음모론. 사고 나면은 경찰이 블랙박스 수거해 가잖아요. 그 영상을 경찰이 다 조작을 해놨다. 그 만나서 제가 물어봐서 이게 오셔가지고 상담해서 물어보니까 그 눈은 울어요. 진짜로 울어요. 억울하다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영상 분석이 오게 되면은 위변조 분석을 해드리거든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이거 위변조가 안 됐다고. 그럼 그분들하고 저 죽이려고 그래요. 그것조차 안 믿는 거죠. 네. 또 조작됐다는 너 황민구, 너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이네. 너 경찰하고 한 편이지. 돈 받았지. 돈뭐 받았지. 의뢰받았지 이런 얘기. 근데 그런 사건들이 계속 있어요. 계속. 하도 뭐 조작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의 기억은 진짜 허망하고 또 사람의 기억은 그 신께서 나한테 안식을 주게끔 만든 뇌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편해져야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그건 절대 전 기억은 안 믿지 않습니다. 맞아요.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비슷한 뭐것 같아요. 힘든 일을 잊기 때문에 좋은 일을 남기고 그래서 인간이 살수 있다는 얘기도 있죠. 그럼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돈은 얼마가 됐든지 내가 다줄 테니 영화 보면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돈은 싫어요. 내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거 해결해 줘. 있어요. 있어요? 한 변호사 사무실에 법무사라고 한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원래 니들이 하는 일이 돈 받고 유리하게 써주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돈을 입금했으면은 당연히 변호인한테 유리하게 해줘야지 지금 왜 반대로 써주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머. 한 사건을 또 비유해서 얘기하면은 한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남자 아이의 그 속옷 안으로 이렇게 손을 중요한 집어넣어서 부위를 이제 이렇게 성추행을 하는 게 영상이 있었어요. 어머, 네. 여러 장면이 걔한테만 그래요. 손이 들어갔잖아요, 움푹. 일단 그거 자체로 범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음부에 저기 성기에 선생님의 손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갔다라고 분석해서 하신 게다 썼어요. 근데 그 변호인이 찾아와가지고 감정서 두 부를 저한테 줬어요. 다른 데서 쓴 감정서를. 영상 분석 감정서래요. 거기에 봤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최초로 오픈하는 겁니다, 이거는. 손을 넣어서 팬티를 잡아서 땡긴 것뿐이지 팬티를 만졌지 성기는 닿지 않았다. 팬티 위로 손이 올라가서 땡겨준 거다라는 식으로 써요, 유리하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했던 옛날에 무슨 뭐 연예인이 떠오르는데 뭐 그런 얘기. 그런 거가 제가 종종 봐요. 그거에 있어서 막 분노하거나 좀 화가 나는. 엄청 분노하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방송 다니면서 홍보는 다 하잖아요. 이런 거 있다고. 그렇죠. 근데 이득은 그쪽에서 먹는 거죠. 싸게 하면서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하고 재판 과정에서는 그런 감정서 본 판사 입장에서는 야 영상 분석 이거 다 엉망이네. 그런 소리 나올까 봐 제가 제일 무섭고 두렵고 열이 받아요.